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던져 보십시오. 던져 드려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받았습니다. 아, 오늘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용접기가 아무래도 수요가 진짜로 많고 많이 사용하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용접기를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로 괜찮은 용접기가 나왔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예. 이 용접기의 뭐 특징이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예. 여기 이 그 노바크 용접기는 네. 가장 큰 장점이 4파이 풀이 되면서도 네.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면서 초경량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고 가볍고 4파이 풀 작업이 되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이런 용접기가 이 세상에 있나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용접기를 좀 알아보니까 예. 이 지금 노바크라는 용접기가 제식이라는 브랜드의 제품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식에 대해서도 또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예. 자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제식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자식이? 아 그 용접기 자체가 중국산 용접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성능이 뛰어난 아주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이게 이제 제식이라는 브랜드가 예. 굉장히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예,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수출하는 회사예요? 예, 제품입니다. 아,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링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용접기에다가 OEM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는 밀러라는 회사에 그렇죠. OEM 해주고 밀러라고 굉장히 또 유명한 독일 용접기가 있는데 거기 OEM을 해주는 회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지금 나왔는 용접기고 예. 그 이제 모델이 노바크란 말이죠. 예, 노바크 200. 노바크 200. 노바크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누가 취급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총판이 위더스라는 용접기 회사입니다. 용접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더스라는 용접 회사에서 제식이라는 브랜드를 우리나라 한국 총판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이렇게 직접 나와 주셔서 오늘 한번 같이 제품을 사용도 해보고 설명도 해드리면서 제품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여봐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용접기의 박스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예. 야, 이건 뭔가요? 아, 요거는 불러다니면서 예, 기계 혹시나 부딪혀서 기스가 날까봐 박스를 구장이 되어 있고 예. 일단 제품이 일단은 요즘 나오는 것들과 또 똑같이 굉장히 작고 소형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가로가 한 30cm 정도 되고 높이는 20cm가 좀 채 안 되거든요. 무게도 한 3kg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데 요 제품이 진짜 과연 성능이 좋은지 오늘 한번 보여주시겠단 말이잖아요. 아 예, 자신 있습니다. 아니 4파이 풀로 용접을 했을 때 네. 얼만큼 그 비트가 잘 나오는지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을 열었다고 가정을 하고 제품을 설치를 하고 예. 사용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실 거죠? 예,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20코드에 꽂고요. 자 이제 빨간색이 어스선인데 어스선을 먼저 꽂고요. 요 홀더선을 꼽으실 때 꽂고 오른쪽으로 돌려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시점까지 확실하게 딱 돌려주셔야지 용접을 하다가 혹시나 이게 유격이 생겨서 이제 스파크가 튀는 현상을 방지해 줄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스를 물리고 뒤쪽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ON을 켭니다. 그럴 때는 용접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볼륨이 디지털로 설계되어 있으며 VRD 기능과 MTIG MMA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류 값은 보통 2.6파이 기준에서 60과 10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모재의 특성에 맞게 전류값을 세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2는 80에서 130, 그리고 4파이는 90에서 180 사이에서 전류값을 조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용접을 일단 해보시고요. 혹시나 지금 녹아지는 정도나 용접되는 부분이 약하다고 느끼시면 이 볼륨값을 올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녹는다, 빨리 튄다 이런 분들은 또 이 부분을 낮춰주면서 용접을 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VRD 기능이 있는데 네. VRD 기능이라 하면 이제 전격 방지기 ON OFF 스위치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격 방지기 OFF를 하셨을 때는 테크 용접을 하실 때는 많이 이거를 끄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기 스타트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VRD 모드를 끄게 되면 지금 빨리 용접기 연결해서 태그를 놓으시는 분들 잠깐 예, 예. 그 빨리 지금 용접을 할 수 있는 모드로 예. 바뀌어진다는 거죠. 끄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OFF로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격 방지기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용접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TIG 혹시 MMA가 있는데 여기 왜 TIG 모드가 있는지 네.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TIG 용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1m짜리 용접봉, 알곤 예. 용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예. 이 기계가 그러니까 지금 TIG 모드를 놓으면
그 알곤 용접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체만으로는 용접이 안 될 것 같고 어떤 또 부수적인 장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따로 이제 이 참고 영상으로 또 넣어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200K에 대해서 튜브 용접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결은 토시, 나이아스단에 토시 연결하시고요. 가스는 용접기 쪽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조정기 다이렉트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스는 플러스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MMA 튜브가 있는데 튜브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전류는 조절하시면 됩니다. 220에서 200. 제가 간단하게 약하게 해서 스타트하는 걸 보여드릴건데 가스 여시고 유량은 보통 5에 10 정도 오면 충분하십니다. 그리고 조끼에 소리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소리를 열고 닫고 합니다. 그래서 용접하실 때는 여시고 여기에다가 펌프를 대고요 일으키시면 됩니다. 뺏을 때는 그냥 들어 올리시면 되고요. 자, 전력을 좀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식으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하셨으면 별거랑 가스 담그시고요. 담그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요. 바로 한번 용접을 해볼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일단은 지금 중요한 게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전원선을 보통은 다 똑바로 피고 쓰라고 권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피고 하라는데 지금 50m 선을 이렇게 대충 놔뒀고요. 50m를 50m에 지금 전기를 이렇게 하면은 전류가 잘 안 흐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해놨는 별로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홀더 선도 지금 제가 20m로 지금 설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용접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접기는 지금 전원선이 50m고 홀더선이 이렇게 20m처럼 길어져 버리면 제 성능을 발휘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지금 설정을 해놨고요. 여기서도 지금 4파이 풀 작업이 잘 된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함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그럼 용접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아, 예. 일단 3.2파이부터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용접 피드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3.2파이죠? 예, 3.2파이로 지적고 이제 4파이 용접이 가능한지를 확인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4파이로 용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용접해서 보시면 비드가 아주 깔끔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용접 초보자라서 이런 작은 용접기로도 이렇게 4파이 풀 용접이 가능합니다. 정말 비드가 깔끔하게 나왔죠? 용접하시는 걸 보셨을 건데 이제는 이 용접만의 특성인 다른 몇 가지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안티스틱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안티스틱요? 예. 예. 이게 보통 보면 용접 초보자들이 이제 용접을 하실 시에 이제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그 용접봉이 떨어지지 않아서 당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것은 요 용접기는 전류를 차단을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용접봉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현상을 없애줍니다. 그게 안티스틱 기능인가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기능이 지금 이게 탑재되어 있단 말이죠? 예, 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들으셨죠? 이제 안티스틱 기능이 있어서 용접하시다가 용접봉이 달라붙어서 벌겋게 달아오라서 잘 안 떨어지는 지금 현상을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단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용접 특징상 그 용접기 자체에서는 전자파가 많이 나옵니다. 예, 전자파가 많이 나오죠, 생각보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용접을 하실 시에는 다른 기계에다가 영향을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공장이든 어디든 만약에 전자파가 많이 나가서 노출이 되었을 때 다른 기계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예. 요거는
그 EMC 기본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다른 제품에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아, 그냥 전자파가 굉장히 적게 나간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기기 같은 경우는 혹시나 지금 장비가 많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용접을 할 때 보통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자파가 많이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무래도 전기도 많이 먹고 이 전류를 많이 흘려내 보내는 기계다 보니까 전자파가 많이 나가는 데 비해 지금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예.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하나 더 있나요? 예, 네. 맞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크포스 기능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는 안티스틱, 예. 이번에는 아크포스 기능이라는데 그게 어떤 거죠, 대충? 아크포스가 이제 용접에 물을 안까지 깊숙하게 스며들게 해서 용접이 제대로 됐죠. 그래서 모재와 모재를 두 개를 붙여서 용접을 할 때 이 틈새에 이 용접봉이 골고루 안쪽 깊숙까지 녹아 들어가서 용접이 잘 되게 해준다는 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아, 용접 대충 한번 지금 일부러 이렇게 지금 두 개의 모재를 붙여놨는 거죠? 예. 예, 한번 하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틈 사이에까지 녹아들어서 강한 용접이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한 말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통은 티그를 놓으면 위에만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질 수 있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용입이 깊게 들어가는 거죠. 용입이 안쪽까지?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용접기에 대한 장점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용접기 자체가 박스가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박스가요? 예. 뭐 보여주시겠네요? 아, 예. 한번 네. 들어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참.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한번 던져도 되나요? 아, 예. 괜찮나요?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진짜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야, 근데 이게 보시면 요즘은 인터넷으로 이제 용접기를 많이 구매하시는 추세인데 대부분 용접기가 박스가 약해요. 그래서 예. 택배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한데 예. 야, 이 정도도 버틸 것 같으면 택배 기사들이 아무리 던져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에 지금 이제 스티로폼이 굉장히 두꺼운 걸로 양쪽 다 안쪽 위에 밑에 다 감싸고 있어가지고 외부의 충격에 웬만큼은 다 버틸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이 올라가도 괜찮다라는 말 즉슨 이 박스가 지금 힘이 없는 박스가 아니라 굉장히 튼튼한 박스란 말이잖아요. 아주 튼튼한 박스로 되어 네. 있죠. 아, 진짜 튼튼하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자체에서 로드 넘버가 있기 때문에 용접기 특성상 로드 불량이 많이 나는데 이런 불량들을 갖다가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 로드 넘버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게 지금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와, 요 부분도 지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너무 괜찮은데 AS는 어떻게 돼요? AS는 지금 위더스라는 용접기 그 회사에서 직접 부품을 가지고 AS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무상입니다. 아, 1년 동안은 그러면 무상 AS가 지원이 되고? 예. 아, 그럼 오늘 지금 이렇게 다 봤을 때요 너무 괜찮아요. 직접 이렇게 좀 나와주셔서 설명을 직접 해주셔서 도움도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13만원입니다. 아, 판매 가격이요? 예, 판매 가격이 13만원. 그러면 지금 4파이 풀이 보통 되려면 5kg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용접기들에 비해서 금액이 좀 많이 저렴한 편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웠는 게 용접선이 안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홀다선이, 어스선이랑 근데 지금 타사 용접기 안에 들어있는 그 홀다선 세트들은 전부 다 알루미늄 도금으로 된 전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제 이제 공구를 취급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용접기에 선까지 같이 이 포함이 돼 있어서 저가형으로 나가는 제품들은 선을 잘라보면 바로 알아요.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예, 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게 지금 이제 일반 대부분 용접기를 사시면 들어있는 그러니까 용접기에 홀다선이랑 어스선이랑 포함되어 있는 이 용접기 안에 들어있는 지금 선이거든요. 요걸 잘랐을 때랑 그리고 일반 따로 이제 용접 케이블에 저희가 보통 용접선을 보통 만들어 드려요. 공구상에 가시면 직접 용접선을 잘라서 원하는 사이즈 길이만큼 만들어 주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용접선이랑 차이가 어떻게 나냐 보여 봐 드릴게요. 예. 네. 여기 잘라 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보시면 육안으로도 쉽게 보이실 텐데 이거는 지금 잘랐는 단면이 은색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일반 정상적인 용접 케이블은 구리색, 그러니까 골드빛이 엄청 진하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보통 용접기에다가 홀더선이랑 어스선까지 넣어서 가격을 낮추려고 하다 보면은 진짜로 구리선을 쓰기에는 조금 이제 비싸니까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이제 구리보다는 열 전도율, 전기 전도율이 낮은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루미늄 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색에다가 동도금을 했는 거예요. 도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선을 용접기를 구매했는데 홀다선이랑 아스선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잘 보시면 대부분이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90% 이상이 알루미늄 이제 선에다가 동도금을 해놨는 거예요. 그거랑 진짜 100% 순도 99.9%의 구리선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예. 전도율이. 이런 제품들을 사용했을 때는 용접기 고장에도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용접기에서 나가는 출력이 정해져 있는데 그 출력을 100% 다 못 받아준다라는 말이잖아요. 예, 제품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 부하가 걸리고 선이 녹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 부분도 항상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잘라서 단면이 불그스름한 색깔이냐 아니면 이렇게 은색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또 늦게까지 같이 수고를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예.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아 예. 네. 진짜 제가 요번에 와서 누구 브라더스 그 영상 찍는 걸 보고 아주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힘드세요? 아 힘들어요.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보시면 대충 그래도 용접을 하는 방법이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이제 조절하는 방법 뭐 아까 설명해 주신 기능들이 많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기능들도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용접선, 아까 전에 케이블이 저는 가장 와닿았는 게, 예. 이제 일반 그 케이블선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은 게, 잘라서 단면을 보시면, 은색빛이면 이제 열 전도율이 낮은 알루미늄 봉을 도금했는 거고요. 이제 그 단면이 구리색, 이제 붉은색이 뜨면은 정확한 구리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참, 저희가 이제 요 공구 브라더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수고대를 공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셨죠? 아, 제가 계속 이벤트를 진행을 못 했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용접기가 지금 13만원짜리가 20대면 돈으로 환산해도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이거를 진짜 한번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용접기에 대해서, 아, 이 용접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본사에 항상 전달해드리고 이런 취지로 찍었었는데, 이 제품을 받으셔서 중고 나라에 올리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도 너무 아프고 이렇게 저희 취지와는 다른 이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예. 이벤트를 제가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메일도 많이 주시고 문의도 많이 주셨는 게 왜 예전처럼 이 제품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줬었던 부분들이 너무 좋았었다는 이야기가 많아가지고 오늘은 다시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세 개를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빼고 보내셔도 제가 택배를 못 보내드리니까 여기 지금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이제 신청하셨다고 남겨주시면 되고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면 신청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제식 한국본사 이제 위더스에서 이렇게 또 20대나 지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꼭 사용을 해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아요. 저희 지금 이 영상 하단에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이메일로 주셔도 좋고 그래야지 제가 또 이 제식 본사에다가 이 피드백을 보내드리고 이 피드백을 받고 제식 본사는 또 더 나은 발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좀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제식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